제가 젊어서 참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39살 나이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표적인 모체교회인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그분의 설교나 인품이나 무슨 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또그 이후에 부목사 시절에 뭐 가까이 알고 지낸 관계는 전혀 아니지만 참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56살에 암으로 쓰러지셨어요. 홍팥암이 그렇게 심하게 된걸 모르고 전 내장에 다 암이 퍼지고, 그리고 관절, 고관절까지 암이 침범을 해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내리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지만 제가 아직 56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무나 놀랍게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녘에 너무나 강한 음성으로 마음에 느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 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여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새벽에 그 목사님이 듣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입원했던 한양대학 병원에서는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하다. 수술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해서 연세대학 병원으로 다시 재입원을 합니다. 다시 검사를 했는데 뭐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수술을 받기를 원하니까 의사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의료진으로서는 사실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상태인데, 할지, 수술을 정말 할지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목사님은 응답을 받은 게 있으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요. 오전에 콩팥 제거하고, 내장에 있는 암 제거하고, 오후에는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심고, 뭐 이런 수술을, 대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수술실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겠다고 의사에게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고, 마취가 깰때 누가 손을 꽉 잡고 계신 것 같더래요. 목사님의 손을 계속 수술 중에 내내 붙들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었노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러고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달 뒤에 세문안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다시 하게 됐을 때는 뭐온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년을 더 사셨습니다. 3년을 더 사시면서 그때 낸 설교집이 몇 권이 계시고,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다른 설교였어요. 3년 동안에 김동희 목사님의 메시지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때의 목사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그 설교 중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분은 3년을 지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과정을 쭉 그때 젊은 목사로 40대 젊은 목사로 그 목사님의 과정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저는 실제로 그분의 그 심정을 겪을 수는 없었지만 아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기도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정신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느 청년이 주일인데 눈이 뭐 펑펑 부어서 왔어요.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어제 한일 그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구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 그리고 막 기도했대.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져서 속상하고 기도해도 져서 속상하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눈이 부어서 왔더라고. 야 그때 제가 이게 눈이 부어서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뭐 밤에도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 우리 기도가 제대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울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진짜 기도할 그 기도를 주세요.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내게 진짜 기도를 깨우쳐 주셨구나. 이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갈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눈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교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금방 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오늘 읽은 스바냐서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 더 믿어지지 않아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실, 무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예언서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온 열방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무섭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이 이상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아수르에게 가자, 바벨론에게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어떻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가늠한 아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겠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속의 중심은 나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도 시편 8편 4절에 보면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저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다투기만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 악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삼으시고 그랬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이렇게 확 꽂힌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언 기도를 하신 어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렇게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때 마음은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것도 참 귀한데 사랑까지 하시는 것도 귀한데 너무나 사랑하신다니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었어요. 저만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정말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저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믿음이 자라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면서 누구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성령께서 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사람, 뻥이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예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백사람이 백사람다. 하나님은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언기도 따로 받으러 가실 것도 없어요. 네. 정말 이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하셨다면 오늘 여기 오게 하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천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도무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썩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되어지는 일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걸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요. 몸이 아파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늘 습관적으로 죄에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뜻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주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증된 사건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세요. 아, 그러면 이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모양이구나. 문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루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존,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좀 의아하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존재길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 그래서 존 비비어가 이게 마귀가 미혹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선뜻 믿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비비어에게 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냐?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냐? 너냐? 나냐?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는 구원하신 거잖아. 운전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 믿어지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십자가를 보니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찬양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울면서 그랬던 본인의 이야기를 책에다가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큐티 하셨겠지만 영생은 어떻게 얻지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 앞에 묵상하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저도 알거든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거든요. 나는 그렇게 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의 차이. 누가 이웃입니까? 주님이 물으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 길은 인생이 성공한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환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 있게 사는 겁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3부 예배 마치고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향하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교회에 6개월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옵니다. 마지막 통보를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붙들었어요. 보통은 안 나올 때는 조용히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통보하고 안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왜 그러시냐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옆자리에 어느 교인이 어린애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애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에, 저 뒤에 자무실이 있던데 애를 데리고 자무실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그 애를 그렇게 방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 사람에 대한 예절도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참 사람의 마음이 쉽게 시험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을 안내할 때, 아,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일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있고, 본래 또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은 자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에게 영생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 정말 못생긴 아이가 하나 교회 학교에 있었는데, 근데 또 너무나 잘생긴 아이가 또 하나 있어서 그 반에, 아, 이 못생긴 아이가 그 잘생긴 아이를 좋아했어요. 계속 쫓아다니. 그걸 보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도 보는 눈은 있다고. 근데 그걸 부모가 들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때때로는 교인들이 무섭다는 마음도 들고, 교회 안에 말이 무섭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에스바냐 3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체험이 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져 버려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부탁을 매번 드리는데 아마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작정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보통 뒤숭숭한 게 아닙니다. 미움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 뭐가 문제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든지 좋은 나라를 세우자.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속에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절대 함께 할수 없어. 이런 미움이 또 있어요. 양쪽 다 그래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싸우지 마 했어요, 안 했어요? 싸우지 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그걸 안 지켜요? 애들은 뭐 철이 없어서 싸웠을까요? 다 걔들도 싸울 이유가 있다고요. 불러놓고 들어보면 다 싸울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만 우리야 다르지 아닙니다. 똑같아요. 싸우는 거는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촛불 집회가 확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할 때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일제시대 때 망한 조국을 붙잡고 어떻든지 이 조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선, 모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외친 게뭔줄 아십니까?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독립운동하면서 이분이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면 그러면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은데. 독립운동을 하는 진영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수 있을까?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그분이 외쳤던 것, 기도 제목.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이거 어떻게 배우지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이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품어내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하는 것은요, 절대 사랑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의견이 맞고 정치적인 의견도 맞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뭐 취미도 같고 고향도 같고 무슨 지지하는 정당도 같고 대통령 후보도 같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친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해요. 그런데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의견이 안 맞는 사람, 그들을 품어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목양 권사님들 다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목사와 전도사로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목사와 전도사로 부르셨다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우리 기도실에 모였는데 그런데 무슨 체험을 주실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체험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는 예수님 그분이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의심이 싹 사라졌어. 이미 뭐 응답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목사와 전도사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은사와 능력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받은 거죠. 그 이상 무슨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조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으로 오직 충만하기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분의 1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또 3분의 1 바꿔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말 불과 같은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고난의 길이라도 순종할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결심이 되시는 분.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되시는 분은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라고.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기쁨이 된 사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나오시라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향한 순종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다 기도 받으러 나왔어.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서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이번 교육자 수영회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경험되고 나면 그 다음엔 고난의 길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놀랍게 쓰세요. 제자훈련 수료식 때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이런 간증입니다. 저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저를 힘들게 하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가정에서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으며 교사인 저에게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고 그런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며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만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매일매일이 그 아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제자훈련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를 공부할 때는 절정이었고 그 아이는 예수는 죽고 나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훈련을 인도해 주시는 강사님을 통해 문제를 상담하게 되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라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나는 상황이 되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도 그때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자신은 공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계속 청소할 때 도망을 가서 혼자 남겨서 교실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교실 청소를 하면서 짜증이 났던지 아, 선생님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나는 반응을 보였을 텐데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아무개 싫지 않고 좋은데 정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져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느 목사님에게 190cm 이상 된 어떤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불쑥 사무실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건축 설계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병원에 가서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마음 준비하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그러고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32년간 제가 배운 영어, 건축 설계 모든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점자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리면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십니까? 잠에서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에서는 깼는데 눈을 뜨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은 눈먼 자도 고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 형제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눈도 열어주시지만 영안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안이 닫힌 사람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형제도 지금까지는 영안이 닫혔던 사람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듣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 이제 맹인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건 아파하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찬양하며 살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사형리를 꺼냈어요. 이제 이 형제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 분명히 구원을 매듭짓고 세례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사형리의 제1영리, 제1원리를 펼쳤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인데 못 읽겠더래요. 지금 눈이 멀어가고 있는 처지인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계획,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냐? 도무지 펼치긴 했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는데 목이 메드래요. 목이 메서 제대로 울먹이면서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으로서는 도무지 정말 읽어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참 울먹이면서 읽었는데 그 형제가 그걸 따라 하더래요. 따라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아멘! 그 뒤는 사형리 더 읽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그 형제를 붙잡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저주와 형편에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보는 문제도 달라지고 내 믿음도 달라지고 고백도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곧 믿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모르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가 그 사랑을 모르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또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